환자분,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? 아직 확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일단 정밀검사부터 하시죠. 그래야 수술이나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. 선생님, 저요 담배도 스무 살 때 끼심으로 탁 한 번 해봤어요. 술 못 마셔서 잘 마시지도 않고요. 운동도 매일마다 하는데 제가 특전사 출신이거든요. 그래서 구보도 매일 아침에요. 특전사 얼마나 빡센지 아시죠? 저 고기도 잘 안 먹어요. 몸에 안 좋다고 해서. 제가 감기도 잘 안 걸리고요. 그래서 병원도 잘 안 가고 약도 잘 안 먹거든요. 여유주 씨. 아니요, 아니요. 말 좀 조금만 들어주세요.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? 선생님, 이게 지금 암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게 그냥 호기일 수도 있죠. 그렇죠? 나가서 검사 안내 받으세요. 왜 아니라고 말을 안 해줘요? 왜? 아니라고 좀 말해줄 수 있잖아요. 아니라고!